그것도 내용 적어줄 때 그냥 구두로 얘기하는 애들은 그냥 구두로 들어주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굳이 여기다 판서하면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얘기도 설명을 해주면 일단 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100점을 목표로 하진 않지만 무난하게 60점 이상을 맞으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어 정도는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에 여기서 보는 모의고사 말고 외부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물어보는 베이스는 다 비슷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애들은 다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어 정리만 해두게 되면 성적이 나올 거라고요. 그래야지 안심이 될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도 조만간에 한번 이제 그 테스트하는 일정은 다가와요. 네, 한번은 이제 해봐야 되니까. 너무 적으면 표본 추출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모였을 때. 그렇죠? 한번. 어떻게 해요? 계속 안 모이겠다고요? 안 모이면 여러분 손해죠. 뭐 그게. 그죠? 계속 미뤄진다고 뭐 좋나요? 자, 거기 개발 방식의 유형을 보면 신개발이 있고 재개발이 있죠? 예. 예, 거기 그 재개발 쪽에 보게 되면 시행 방법에 따라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있죠? 여기서는 보존 재개발 있죠? 하고 수복 재개발 있잖아요? 요거 제목을 바꿔서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보존이잖아요? 얘는 특징이 뭐냐면 노후라든가 불량화의 요인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게 사는 개발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경주 지역을 예를 들어 드렸어요. 경주에서 지진 발생했었죠. 예,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이제 그 학자들이 첨성대를 가본 거예요. 균열이 있었을까? 강한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근데 1000년 전에도 경주는 지진이 많았대요. 그래서 1000년 전에 이미 첨성대가 내진 설계가 돼 있던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1000년 전에 지었던 건축물인데 계속 이런 식의 지진이 계속 여진이라든가 발생을 계속하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보강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지진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그런 식의 개발이라고 그러면 수복 재개발이라는 것 있죠. 얘는 노후 불량화 요인이 발생한 거예요. 그거를 원상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균열이 일어나면 균열에 대한 부분을 메꿔주든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게 수복 재개발이면 개량 재개발은요, 노후 불량화 요인을 회복시켜준과 동시에 기존에 없었던 시설을 새로 지어주는 개념이 개량 재개발이고요. 철거 재개발은 전면 철거 재개발이에요. 싹 밀어버리고 새로, 예, 우리가 다시 개발하는 거예요. 주로 후진국에서 많이 쓰던 방식이 철거 재개발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정비 사업상의 구별이라고 해놨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원래 전 명칭이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었어요. 그게 이제 개선 사업으로 바뀌었고요. 정비 사업일 때 한번 출제했고요.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재개발 사업이 나왔던 거예요. 박스로 주고 무슨 내용이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거기 나온 것처럼요. 이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있죠. 예, 거기서 재개발이라는 거예요. 재건축은 정비 기반 산업은 양호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있을 때, 얘는 정비 기반 산업이 열악하다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열이 발생할 때 우리가 발열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구별을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공영개발하고 민간개발이라고 있죠. 공영개발은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 주체가 돼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도 공영개발에 의해 보면 니은에 이렇게 돼 있죠. 민간개발은 관리,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는데 사회적 편익이 비용을 초과한다면 개발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아까 우리가 예타할 때 설명해 드린 거죠. 뭐그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 공영개발을 추진하게 되면은 일단 균형 있는 개발을 추진을 해요. 그런데 공영개발 방식이 주로 무슨 방식이냐면 매수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양도하겠다는 의사 표시 있죠. 이거는 반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권리 침해가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정부나 지자체가 토지를 매수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은 가능해요. 근데 이게 토지를 매수하려고 그러면 보상해줘야겠죠. 예, 그래서 보상에 따른 갈등 문제라는 게 불거질 수 있는 게 공영개발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20페이지에 가면 박스 밑에 민간 개발 방식이라고 있죠. 예, 거긴 별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험상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민간 개발 방식에 가게 되면요. 예, 자체 개발 사업 방식이라고 있어요. 예,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주 자력 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소유한 토지 있죠. 거기다 자기가 개발 자금을 조달해서 자기가 건물 지어서 분양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할 수 있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게 되면은 지어서 분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땅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건설 자금을 자기 땅을 담보로 해서 조달한 건데 분양이 안 되면은 자금 회전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날아간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도전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등장한 게 지주 공동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주하고 개발업자하고 이제 같이 조인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분담시키는 방법인데 지주 공동 사업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공사업이 대물 변제형이 있어요. 공사업이 대물 변제형의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대물로 준다는 거는요. 왜 동네에 가게 되면 연립이나 다세대 짓죠. 그러면 전기 업자가 와가지고 전기 시설 다 설치해줘요. 그거를 대금을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201호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거 팔아서 가져가라 이런 거예요. 그 여기서의 등가 교환이라는 거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개발업자가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토지 가치하고 건물 가치를 1대1로 교환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저기 등가가 안 돼요.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뭐 현금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메꾸는 식의 약정이 맺어져 있어야 되고 이거를 할 당시에는 이 토지 있죠. 이 토지는 신탁 설정이 돼요. 왜냐하면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딴소리 할 수가 있다고요. 아니면 그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탁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를 뭐로 주는 게 있냐면요.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도 있어요. 지역에 가면은 조합 아파트에서 조합원들 모집해서 투자 운영하는 방식 있죠. 예,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이거 주로 나와요. 사업 위탁 또는 사업 수탁 방식이에요. 여기는 이 사업 위탁 또는 수탁 방식 있죠. 예, 여기서의 사업 주체 있죠.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의 개발업자 있죠. 이 사람은 사업 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이제 건물 지었잖아요. 지었는데 분양의 노하우는 없어요. 그 자기가 뭐 분양을 해봐도 어떻게 뭐 설명이나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얘네하고 일괄 임대 계약을 체결해요. 니네가 분양을 해주면 건별로 수수료 몇 프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지역에 가게 되면 개인이 지었던 건물이 있는데 뭐 플랜카드 하나 딸랑 붙어 있어서 분양 임대 이렇게 하나 있고 전화번호 있고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얘네가 붙으면 틀려지는 거예요. 그 옆에 사무실 하나 딱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사람들 풀고 막 이래가지고 분양을 막 촉진을 시키죠. 그래서 여기서 틀리게 주는 거 뭐냐면 개발업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이 소유권을 공유한다든가 지분을 공유한다든가 이익을 공유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자주 인용이 되는 게 얘예요. 예,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라고 있어요.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요.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있는데요. 위탁자가 지주고요. 토지 소유자. 수탁자가 누구냐면 신탁회사예요.
얘네가 이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함과 동시에 여기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있죠? 예,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있잖아요. 요 기간 동안에는 얘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요것만 시험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이 뭐냐? 그게 토지 신, 예, 그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이걸 조달해요. 건설 자금을 조달해서 얘네가 개발을 해요. 그리고 분양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 있죠. 그걸 가지고 들어간 비용 있죠. 수수료 공제하고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가 있어요. 예, 일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위탁자가 수익자가 같을 수도 있어요. 예, 제3자를 지정하지 않고. 요렇게 가는 방식이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있는데요. 예, 이거는 대규모 개발 사업 있죠. 예, 대규모 개발 사업할 때 여러 개의 기업이 연합법인을 설립을 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예전에 우리나라에 저기 그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했던 얘기 들은 적 있나요? 이게 공사 구간이 굉장히 길었다고요. 그래서 이한 공사 구간의 공사비만 뭐 수조에서 수십조 이렇게 들어가는 뭐 그런 부분이니까 이거를 하나의 기업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여러 개가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자기들이 맡은 공사 구간의 사업성 검토만 하는 것도 수십억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결국 취소됐잖아요. 취소돼가지고 초기 사업비만 날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날라가게 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아까 했던 이 비율이 있죠. 네, 이거 대입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비용이잖아요. 이게 편익이고. 그때 정부 발표는 이 수치가 2.5가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비 이게 2.5배 크다고.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S대 교수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따진 거예요. 이 비용의 외부 비용이 반영이 됐느냐. 이거 파괴되면 여기는 이게 환경이 파괴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화재들이 어떻게 돼요? 다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게 잘못되면은 여기를 다시 복구하거나 복원하는 비용이 있죠. 그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제대로 반영했느냐를 따져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곤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발표가 없고 뭐 대충 이러다가 이거 없어요. 안 한다고 그러더니 4대강으로 간 거예요. 이거 쭉 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근데 4대강 하는 것만 해도 비용이 1,000만 원씩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건설 비용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거할때 이렇게 연합법이네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도 좋진 않아요. 저게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고요. 저게 관급공사면은 수익이 보장이 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지분을 많이 가질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 의사결정 내리기도 쉽지 않고. 쉬운 건 아니라고 보셔야겠죠. 자, 뭐 그런 내용이니까요. 뭐 구별은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예. 나중에 틀림없이 외부 모의고사 보면 틀림없이 출제가 돼 있을 거예요. 여기도. 이거 우리가 강의할 때 별표한 내용 있죠? 걔네들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다 물어봐요. 그죠? 그 밑에 보면은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이라고 있죠? 예, 거기도 별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민자 고속도로 아시죠? 예. 그렇게 쓰는 방식이에요. 민자 고속도로. 그래서 왜냐하면 정부가 이 사회 간접 자본시설 있죠? 도로나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다리라든가 뭐 공항, 항만 이런 거를 지으려고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산 편성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시급하게 이 시설이 필요로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까지 시간 많이 걸리죠. 예, 그럴 때 이제 민간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이 시설을 우선 공급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유형에 보시게 되면은 요 B라고 맨 먼저 보면은 BTO 방식이라고 있죠. 422페이지. BTO의 요 B가 빌드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민간업자가 자기가 돈을 내서 그 시설물을 뭐 하는 거예요? 준공하는 거예요.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트랜스퍼라고 해놨죠. 예, 준공을 하고 이 시설에 따른 소유권이 있죠. 예, 이거를 정부 있죠.
정부 등이 이거를 귀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 대가로 이 시설에 따른 시설 관리 운영권이 있죠. 예, 이거를 획득하게 돼요. 한 30년 정도. 그죠? 그래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인데 주로 어디에 쓰는 거냐면 여기에 써요.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있죠. 뭐 고속도로라든가 뭐 일반 도로, 그다음에 뭐 다리, 그다음에 공항, 항만 뭐 이런 데다 만들 때 써요. 터널이나.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용자에게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를 받을 수 있다? 사용료를. 그래서 이 사용료를 갖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런데 얘는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예상보다 수익이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예전에는 그 부족한 부분을 정부나 지자체가 메꿔주는 방식으로 양해각서가 체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자체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식의 양해각서는 체결하지 않죠. 근데 그것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틀림없이 이거 할 때도 경제성 분석을 해요. 근데 이게 공공기관에서도 하고 민간기관에서도 해요. 근데 그 분석을 다 통과를 해요. 그리고 막상 운영을 하면 손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어딘선가는 걸러져야 되는데 얘가 뭐 그냥 대충으로 넘어간 거겠죠. 그래서 이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옆 페이지에 가시면 동그라미 이번에 BTL이라고 해놨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 B하고 뭐까지 T까지는 똑같아요. 마지막이 이거예요. 요 리스가 나오게 되면요. 그 시설물 있죠? 예. 그거를 뭐 해서? 임차 또는 뭐 한다? 임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 군인 아파트가 필요해요. 그죠? 예.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현재 예산을 가지고는 이걸 짓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민간업자에게 이걸 지어달라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군인 아파트가 지어졌잖아요. 근데 군인 아파트를 민간이 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일로. 넘겨주는 대가로 군인 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이 관리권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 관리권을. 운영권을 얘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국방부에서 얘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이 군인 아파트를 사용하는 군인들에 대한 임대료 있죠. 이걸 얘가 지급하는 걸로. 그래서 임대료를 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군인 아파트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대학 기숙사 있죠. 그 다음에 학교 있잖아요. 여기는 시설 사용자에게 이거를 받기가 어렵다고요. 적정한 사용료를 비싸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료 가지고는 투자비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설정돼 임대료 가지고 투자비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익률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매달 임대를 얼마씩 주기로 결정이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 방식으로 쓰는 게 BTL이에요. 그래서 얘는 임차 또는 임대 있죠. 쭉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이게 뜨면 그게 BTL이에요. 예. 그래서 얘네 둘이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요. 둘이. 그 다음에 근래는 여기까지도 인용이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BOT는 얘하고 반대죠. 예,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 기업이 우리나라 정부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방식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정부니까. 근데 외국에 나가서 계약을 할 때는 불안한 거예요. 외국 정부가 딴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기업이 나가서 고속도로 건설을 해줘요. 해주고 그 고속도로에 대한 시설, 소유권을 우리나라 기업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도로 통행료 받아서 투자비 다 회수한 다음에 그 나라 빠져나오면서 기부 체납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순서대로만 따라가실 수 있어도 무난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43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하면은 문제 13번 있죠. 자, 뭐라고 해놨냐면요.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지만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BT까지 가는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고 그랬죠. 그게 이게 오퍼레이트인 거예요. 그리고 주로 어디 있으냐면 도로, 터널 등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 방식으로 주로 쓴다고 해놨죠. 예, 그래서 이게 답이 BTO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14번 있죠. 예, 14번에 기억을 보시게 되면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해놨죠. 그리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해서 사용 수익한다고 했죠. 임차가 마지막에 들어가 있죠. 그럼 이게 BTL인 거예요. 그러면 밑에 보기에서 찾으라는 거잖아요. BTL이 라에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 기억이 라가 되는 애가 4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걔 하나만 풀어도 답이 되게끔 해준 거예요. 그리고 박스에는 니은 있죠. 예, 그 니은은 BTO 물어본 거예요. 박스 안에. 그래서 결국은 예, 이거 두 개를 낸 거예요. BTL하고 BTO 있죠. 예,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니까. 예, 그래서 자꾸 하시다 보면 조금씩 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예, 부동산 관리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죠?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신 단원이 이거예요. 이용하고 개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관리를. 네. 관리의 중요성이 상당히 큰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은 수명이 긴 자산이에요. 이 관리 여하에 따라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가 큰 자산의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고요. 그 수명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제 시장에서는 이 관리 업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가 아직은 이론으로는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아마 이 부동산 관리하는 시장 규모도 되게 커질 거라고 봐요. 근데 거기도 역시 대기업들이 먼저 선점해서 진출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에버랜드 있죠? 예, 에버랜드 하나 이런 애들이 벌써 이 관리 업체 갖고 있어요. 관리에 대한 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런 관리가 왜 필요하게 됐냐는 것 있죠? 예, 거기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예, 부동산에게 관련된 모든 그 문제에 대한 기초는 여기에 비롯돼요. 도시화 과정에서. 자, 옛날에 우리나라가 농업 국가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한 80에서 90% 정도는 농업 활동에 종사했다고요. 근데 지금 산업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공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렇죠? 그러면 농촌 지역에서는 인력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력이 공업화를 따라서 도시 지역에 일자리를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어디로 모여들겠어요? 도시로. 근데 도시의 공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려고 그러면 건물의 규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이나 대형 빌딩 이런 게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전용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더라도 공용 부분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라이프 사이클이 바뀐 거죠. 농업 국가일 때는 거기서 출생해서 거기서 사망하는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외부로 이주해야 안 해요? 이주 안 하죠. 평생 거기서 농사 짓고 그냥 그러고 산다 이런 개념인데 요즘은 틀리잖아요. 이 도시만 하더라도 이 도시의 부동산에 일정한 비율은 외지 사람 소유일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소유한 부동산과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관리의 분류라고 나오죠.
예, 분리해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그 복합 개념의 권리라고 해놨죠. 예, 그거는 내용적 분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은 법률적 권리라는 것도 있고요. 경제적 권리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권리? 여기는 딱히 뭐낼 만한 파트는 별로 없어요. 왜낼 만한 파트가 별로 안 되냐면요. 법률적 관리에 보면 권리 분석과 조정 있죠. 권리 분석하는 건 누가 봐도 법률적 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계약 관리 있죠. 이게 무슨 관리에 들어간다고? 법률적 관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경제적 관리도 수지 관리나 회계 관리 있죠. 이거는 당연히 경제적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력 관리가 경제적 관리에 들어간다는 것 있죠. 예, 그거.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에서는요. 이렇게 경계 측량 실시하는 것 있죠. 이건 기술적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에 관한 경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걸 조정하는 건 법률적 관리겠으나 이건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런 정도로.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내용에 따른 분류라고 해놨는데 그게 영역별 분류라고 해놨죠. 여기서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자산 관리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부동산 관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관리라고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상위 레벨의 관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몇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만약에 정부에서 자산관리사 시험 제도를 도입을 한다. 그래서 시행을 한다. 그러면 1회 시험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1회 시험에. 예, 그래서 이게 실상 시장에서는요, 민간이 운영하는 이 자격제도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공인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예. 이게 아마 그 일반인들은 보기 힘들 거예요. 자산관리사 정도면은 기능 쪽에서는 거의 기술사 레벨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적인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야지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할수 있으려고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적인 중개업자들이 그 부동산 관리해 주는 것도 있죠.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거나 청소 관리해 주거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상위 레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쪽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유지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 왜 리모델링 하는 거 아시죠? 예,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게이 자산 관리 영역이에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면은 건물의 가치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가치가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건물 리모델링 하는 건 시설 관리에 속한다고. 그럼 틀리겠죠? 그래서 그 자산 관리의 항목 있죠? 예, 그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작년에도 박스로 주고 이게 무슨 관리에 대한 내용이냐?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관리 방식에 의해 구분이라고 해놨죠? 예. 거기는 또 별표하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은 이 자가 관리라는 게 있어요. 자관리를 우리가 직접 관리 또는 자치 관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관리라는 게 가장 전통적인 관리 방식이에요. 주로 이 단독주택이라든가 2층에서 3층 정도의 소규모 건물 있죠. 예, 그 관리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관리의 가장 큰 장점이 있죠. 일단 이게 잘 돼요. 여러분 집에 있었던 일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떠들지만 않으면 모른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근데 단점은 뭐겠어요? 매너리즘 있죠? 무사 안일주의. 나중에 이제 뭐 청소하거나 어디 뭐 문제 생긴 거 손보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그죠? 여기에 빠지기 쉽다 이런 얘기죠. 근데 위탁 관리라는 것도 있죠? 얘를 간접 관리라고 얘기하자, 얘네를 그 외주 관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의 가장 큰 장점이 있죠? 이걸 탈피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받고 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뭐 매너짐에 빠지거나 일리는 없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기밀 유지가 안 돼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우리나라 항공사 그 부인 있잖아요. 회장 부인이 갑질 사건으로 법정에 섰잖아요. 그 사람의 갑질에 대한 내용은 누구를 통해서 직원이 나왔겠어요. 뭐 가정부 정원사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이 외부에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주관리를 주면은 기밀 유지가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드린 이유는 크로스잖아요. 얘 장점이 얘 단점이고요. 얘 단점이 얘 장점이 돼요. 그러니까는 그 항목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별이 돼요. 다만 여기서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거죠. 이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있죠. 종합적인 관리는 자관리하고 여기 있는 위탁관리 둘 중에 어디에 장점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종합적 관리. 응? 종합적 관리. 둘 중에 무슨 방식의 장점? 종합적 관리. 응? 여기라고 여기. 참고로 여러분 집 계약하는 것도 있죠. 분양 들어 여러분이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집 담보로 대출 받는 것도 여러분이 결정했겠죠. 가령해서 방 하나 세 주는 것도 여러분이 결정할 거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 대한 이 결정 관리를 여기서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독 주택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그 관리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 사고 파는 문제를 얘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얘가 대출을 해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부분의 관리는 자관리의 장점에 해당이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그 438페이지 맨 위에 가면 자관리의 장점이 있죠. 네? 네, 거기 리을에 가면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관리의 장점이라고요. 그 다음에 혼합관리라고 있어요. 예, 혼합관리는요.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관리가 혼합관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 경영에 관련된 거는 직접 관리해요. 근데 시설에 따른 관리 있죠. 예, 얘는 위탁을 줘요. 위탁을 주는데 이게 선별 위탁이라는 거예요. 모든 파트를 다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청소라든가 경비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관리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건물의 규모가 크면은 청소도 용역을 줘야 되고 경비도 용역을 줘야겠지만 규모가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별도의 경비를 안 둔다고요. 그죠? 그냥 필요한 청소 정도만 해달라고 선별해서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이렇게 위탁을 주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책임 소재가 좀 애매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실제로 예전에 저기 그 노량 쪽에 있는 학원 그 건물 거기 그 분쟁이 붙은 게 뭐냐면 건물주가 청소 용역을 줬는데 아마 용역비를 싸게 줬나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계약서상의 문구가 애매하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 용역받는 회사에서 복도하고 계단은 청소해 주는데 화장실 청소는 안 해 주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세입자들이 이제 컴플레인이 생기는 거죠. 왜 이걸 안 해주냐. 임대료 관리비 다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하고 청소용업자도 싸운 거예요. 거기서. 그걸 또 복도에서 싸워가지고 다 알게 된 거죠. 그게. 아니, 그 돈 받고 누가 거기까지 해주냐고. 네? 다 해준다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다. 내가지고 해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명확하게 규정이 있지 않고서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게 혼합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거 혼합관리 쪽에 보게 되면 그래서 단점이 뭐냐면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불분명하다. 이게 불분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혼합관리의 장점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걔가 답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나오냐면 경영 회계 요거는 위탁을 주고 청소 이런 것도 있죠. 이거는 소유자가 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뒤집어진 거잖아요. 아니 어느 소유자가 자기가 청소하고 다니고 임대차 계약이나 이거는 다 위탁을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를 틀린다는 것도 성격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밖에도 안 나오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 부동산 관리 활동이라고 있죠. 예,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부동산 관리 회사들의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신 여기 있죠? 여기까지는 일본의 빌딩 관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관리 쪽이 아직은 이론이 정립이 안돼 있다 보니까 일본 애들하고 미국 애들의 내용이 같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관리 활동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임대차 활동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을 선정할 때는요, 주거용 부동산은 뭐가 중요하냐면 유대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성이라고 그럴까요? 주변 이웃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웃 중에 보면은 또 튀는 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 중시해요. 강남 쪽에 가게 되면 퇴직 고위 공무원들로 구성이 된 주로 이 빌라가 있어요. 그 빌라에 거주하는 양반들이 주변 중개업소에게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우리 빌라에는 단지에는 졸부는 들이지 마라. 이게 안 맞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퇴직 이제 고위 공무원이니까 주로 만나서 대화하면은 뭘 갖고 얘기하겠어요? 국가의 미래, 뭐, 나라 걱정,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돈은 말이죠. 이렇게 해야지 벌수 있어. 이러면 이게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거 상당히 중시해요. 그리고, 서울의 어느 지역이라고 지명이 나면 좀 그러니까, 어느 부천에서는 그 지역에 왜 매물이 나왔는데, 그거를 누가 인수하려고 그랬냐면, 신흥 벤처 사업가 있죠. 좀 젊은. 그게 인수하려고 그러니까는, 그 동네 주민들이 돈 내갖고 그집 사버렸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좀 강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저기 보면은 인종차별 있죠. 예,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가 어디 같으세요? 호주. 호주도 물론 그런 게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 뭐 백호주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강한데 우리나라도 심해요.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얼굴 하얀면 한수 접어줘요. 백인이면. 근데 색깔이 약간 뭐 진하다거나 아니면 약간 누리게 우리보다도 더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한잔 깔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길 가다 물어보더라도 흑인이 와서 물어볼 때하고 백인이 와서 물어볼 때 대응이 틀려요. 백인이 물어보면 뭔가 약간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면서 못 알아듣겠다 뭐 대충 이러면서 부끄러운 듯 하면서 가는데 흑인이 물어보면 아래로 째려본다고요. 인간이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는 꽤좀 강하다는 편이 좀 있어요. 그게. 밑에를 좀 한다는 솔직히 그런 것도 있다고요. 게다가 이렇게 얼굴 봤을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게그 연변 사투리 있죠. 그게 나오면은 약간 또 내려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요. 이게 별로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유대성이 중시돼. 그 상업용 부동산은 뭐가 중요하냐면 매상고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로 1층에 이 상업용 부동산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매출이 안 나오면은 임대료 제때 못 내요. 그럼 결국은 얘가 공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 이미지가 나빠져요. 그거 꼭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하고 공업용 부동산은 적합성이 필요해요. 성격이 서로 맞는 애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여기 학원인데 여기 단란주 점이 같이 나란히 들어가 있던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곤란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저쪽에 무슨 요가 학원 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은 여자분들이 나올 때 보면은 거의 그 복장으로 나올 때는 민망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 아니, 이제 그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죽, 나중에 뭐, 여기서 합격하신 다음에 또 가서 살 빼러 가시면 되겠네. 그죠? 예전에 저기 다른 학원은 6층이, 거기도 6층이 학원이에요. 근데 2층하고 3층이 이런 헬스 이런 거였어요. 예. 이게 일로 공부하러 와야 되는데, 여기다 운동도 한다고 여기 등록했다가, 예, 여기서 뭔가가 또 썸씽이 생겨가지고 여기 안 올라오고 계속 2층하고 3층에서 머물다가 간 친구도 있어요. 젊은 친구. 자매가 그렇게 등장했다가 참 뭐라고 말은 못하고 야 언니는 왜안 오냐? 그 물어보면은 언니 바쁘다는 거예요. 어디서? 밑에서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등장했어요. 언니만. 언니만. 예, 이제는 따야 되니까 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 딸때 그때 땄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후회해요. 그죠? 예전에 학창시절에 영어 회화에 도전 안 해본 사람 없어요. 다 해본 거예요. 그죠? 하다 다 포기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은 그때 그거라도 해놓을 걸. 그렇잖아요. 후회만 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수 있을 때 따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런 얘기고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주거용 부동산은 총임대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세 들어가면 보증금 냈죠. 그리고 관리비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집에 부과되는 재산세나 이런 거는 다 소유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순임대차라고 있죠. 이건 공업용 부동산에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공장 같은 경우는요.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임대료만 협의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추가되는 비용을 계속 가산시켜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비율임대차라고 있죠. 이게 작년 여러분 시험에 계산 문제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총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지불하는 형태예요. 추가적인 매출이 있으면 옆에 가면 얘가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 임대료는 100만 원을 정하고요. 월 수입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액의 6%를 가산 임대료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느 달에 총 수입이 1500이라고 해놨잖아요. 그 500이 초과된 거죠. 그 500에 6% 더 주기로 했잖아요. 500에 6%면 얼마야? 아, 5%면 25만 원이죠. 예, 그러니까 기본 임대료 100만 원에다가 25만 원 플러스해서 125만 원 준다 이런 얘기예요. 작년 여러분 시험은요, 이렇게 준 거예요. 기본 임대료를 줄 때 임대 가능 면적이 500평방미터예요. 근데 기본 임대료가 평방미터당 6만 원 줬다고요. 그죠? 그럼 기본 임대 수익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500 곱하기 6만 원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3천만 원 나온다고요. 이게 기본 임대료예요. 근데 기본 수입을 얼마로 책정했냐면 5천을 책정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천을 초과하잖아요.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10%의 임대료를 추가로 받기로 한 거예요. 근데 추정되는 예상 수입이 있죠. 예상 수입이 평방미터당 20만 원으로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500에 대한 20이면 얼마겠어요? 1억 나오는 거예요. 1억. 그러면 기본 수입이 5천인데 1억이 나왔으니까 5천이 더 발생한 거죠. 5천에 10%면 얼마겠어요? 500. 그래서 기본 임대료 3천에다가 500 플러스해서 3,500이 답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을 알면 대입은 하는데 그래도 약간 변형은 준 거죠. 뭐 그런 식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부동산의 유지활동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일상적, 예방적, 대응적이라고 해놨잖아요. 그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이 대학교 아시죠? 네.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방적이. 예방적이 사전적인 개념이에요.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여기 대응적이라는 거는 이건 사후적 개념이에요.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이제 전등이 만약에 깨지거나 파손되면은 문제가 생길 때 바로 교체하는 거. 대응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사전적 개념인 거예요.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가시면은 이제 건물의 내용 연수하고 생애 주기라고 명시가 돼 있죠. 이 건물의 생애 주기를 가보시면 전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인데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개조나 수선 있죠. 예, 요거는 안정 단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 예, 그런 정도만. 노후 단계는요 이미 완전 폐물 단계 직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비용을 투자한다 그래서 회복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은 453 페이지에 마케팅이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마케팅을 정리하죠.